않을까. 때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보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요. 이 메모를 안 해놓고 그냥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신이 발명을 하려 할 때 그걸 못하잖아요. 맞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도 유별난 메모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림을 활용한 메모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날 오후 열심히 청소하는 엄마를 곰곰이 지켜보던 승창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욕실로 직행. 사용하던 머리핏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성됐어요. 아니, 이게 어? 뭔가요? 엄마, 엄마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내가 이거 만들었어. 어, 이게 뭐야? 진공청소기. 내가 엄마 힘들어해가지고 만들었어. 자, 엄마의 일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 자동차에 머리빗을 달아 반자동 청소기를 만든 것인데요. 어설픈 모양새지만 성능은 꽤 훌륭합니다. 자, 보세요. 발명품 이용해서 오늘 효자노로 제대로 하는 승창군입니다. 그러나 곧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됐으니.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리야. 효도가 쉬운 일 아니죠? 네. 뭐 이제 무선으로 잘 되게 이 자동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야죠. 두 번째 창의력의 주인공. 바로 이 정체불명의 물건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요. 자,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들이고 시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기들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용도를 알 수 없으니 여러 추측이 나무하죠? 뭐 하는 걸까요? 빛이 달렸잖아요. 근데 이 빛이 왜 필요해요?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접 발명가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분이신가요? 앗! 바로 그 문제의 쓰레받기 발견! 일단 청소하는 모습은 여느 쓰레받기와 다름이 없는데 똑같죠? 앗! 바로 그때 문제의 빛에 빗자루를 털어내자 머리카락이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우수수수수수. 아, 이거 어머니가 예.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이거 발명한 사람 따로 있어요. 저기 우리 아들 윤상이에요. 빛이 달린 쓰레받기의 발명가이자 특허청에서 선정한 올해 최연소 발명 유공자에 빛나는 황윤상 군. 13살. 예. 아까 장난감으로 오해받았던 물건은요. 바로 이렇게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접을 수 있게 만든 옷걸이였습니다. 아, 요거 머리 좋네요. 예. 야, 먹고 싶은데 안 나네. 자, 이럴 때 윤상군 긴장의 무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늘어나라! 만능 가제트 포크! 자, 이 포크만 있으면 제 아무리 멀리 있는 음식도 윤상군 손바닥은 정말 편리한데요. 다만 먹을 때 약간의 수동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유, 귀엽네요. 또한 음식물이 이 사이에 잘 끼는 아빠를 위해 윤상군이 발명한 에티켓! 아, 거울컵! 유용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아이디어로 발명대회에서 49차례나 수상을 기록. 그래요? 얼마 전에는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어우, 대견하네요. 이거 뭐예요? 이건요, 반죽 거인데요. 이게 CD 케이스예요, CD 케이스. CD 케이스요? 윤상군의 창의력 비법, 뜯어라 그리고 붙여라. 많이 이 반죽거리로 말씀드리자면요, 공 CD 케이스를 재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용 스펀지, 자석까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응용했습니다. 자, 특허받은 쓰레받기 역시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서 더 편리한 기능을 추가시켜주는 것이지요. 모든 걸 활용하네요. 윤상군이 가장 아끼는 발명품이라는 이 가제트 포크, 아이고 재밌다. 모스 TV 안테나를 재활용한 것이랍니다. 예. 많이 하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뭘 뜯고 붙이나 했더니 약수터 바가지를 개조했답니다. 이렇게 마시면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게. 아, 깔때기. 이번엔 또 뭘 뜯고 붙이나 했더니 약수터 바가지를 개조했는데 햇빛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창문까지 윤상군의 발명품은 점점 진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타임머신이나 아이언맨 이거 재밌어요. 필요한 걸 만들고 싶어요. 자, 윤상군 꼭 그 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머리 아픈 수학은 이제 그만.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의 아이들과 미드미가 전하는 책과 친해지는 방법. 예.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우리 아이 놀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름 바스집 우리 반의 1등 비법,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우, 솔깃하네요.
네, 오늘이 중복이죠. 네.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신나게 달려보는 거 어떨까요? 좋죠. 이번 주 목요일 이봉주의 바운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